여러분, 안녕하세요. 문법 문제 해석 없이 풀기. 오늘 네 번째, 세 번째 수업이죠. 4강에서 문법 해석 없이 문제 풀기.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이하린입니다. 자, 우리 앞서서 2강, 3강에서 어떻게 하면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도 그림 맞추기 식으로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. 우리 오늘 4강에서 그것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. 4강까지 해서 여러분께서 전혀 해석을 하지 않고 문법을 풀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, 오늘 전체적인 걸 랩업 해드릴 겁니다.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2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65점 내지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문법 문제를 풀었을 때 맥시멈이 60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거기서 만족할 수 없겠죠? 우리는 70점, 80점.